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랜만에 금양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애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가 좀 지지하면서 살짝살짝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다시 좀 시장이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이 저점 라인을 좀 이탈하는 2차전지 애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일단은 작년과 뭐 재작년처럼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좀 보여주지는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관심을 끌거나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조금 너무 많이 밀리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는 해요. 금양 같은 경우는요, 사업 의구심의 해소가 관건이다라면서 좀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는데, 배터리 시프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금양의 주가가 장기 박스권에 갇힐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 박스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요 라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 시점과 반등이 나오는데도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이 자리라고 해갖고 우리가 이 박스권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보여지는 일정한 어떠한 추세 라인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 추세 라인을 놓고 보면은, 지금 이 빨간색으로 놓고 보면은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지지해주는 모습들이 연출되는 이 라인이 지금 딱 와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뭐예요? 저점의 추세 라인이 있고, 박스권의 하단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또는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여기 라인은 뭐다? 일단은 강력한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 구간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뉴스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잠재 배터리 완성 메이커로 분류가 되고 있는 금양에도 상한을 좀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시장 기대감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맞다리 아저씨의 역할이 어마어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불편한 수준이죠, 지금은. 물론 이제 다른 2차 전지들에 비하면 다른 2차 전지들은 막 여기까지 밀려 내려갔는데, 얘는 그래도 여기 라인에서 버티고 있는 거. 이 언저리인가요? 여기서 무슨 꿈의 배터리 456인가 뭐 이런 것들도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줬고, 그리고 그걸 양산을 내년인가 내후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게 나와진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지금 건설하고 있는 그 공장에서도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그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거기까지 가는 길이 조금 험난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3개월간의 주가 흐름은 금양 투자자들에게 불편한 수준이면 틀림없죠. 어렵습니다. 근데 금양은 이 해답을 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았다? 미국에서 찾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효과가 조금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죠. 우리는 여기서 매수하든 여기서 매수하든 이런 데서 매수하든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줘야지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여기 언저리에서 접근하셨던 분들 또는 이런 데서 접근하셨던 분들, 이런 데서 접근하셔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요 정도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죠. 예, 더 크게 조금 움직여 줘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초 코스피 200에 입성할 예정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200개로 엄선한다는 의미를 좀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리포트가 다량 생산될 법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리포트 찾기가 조금 어렵기는 하고, 이 박순혁, 이 배터리 아저씨죠? 예, 이 부분이 조금 얽혀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조금 잡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아무 상관이 없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보여지는 나름의 그 뭐라 그럴까요? 리스크?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거예요. 일단은 2차 전지, 리튬 2차 전지 응급제, 탈 중국은 시급하다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뭐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응급제 시장이 조금 더 성장을 할 건데, 얘는 결국은 뭐예요? 10년 정도는 걸릴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흐름을 놓고 보면은, 물론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지금 2024년이면 요 라인이죠. 요기예요, 요기인데, 여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여기 라인은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보여줘야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지 라인이 유지가 되는지 깨지는지를 한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허브경제TV와 매주 25%를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무료 체험 같은 경우는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할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전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사기 조금 버겁다 하면은 저희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면은 저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거고요. 이 안에서 저희랑 같이 매매를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일주일에 어느 정도 한25%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늘 만들어 왔던 25% 목표 수익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 지금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미리 신청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야지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종목 매수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